첫 번째 문제. 지니가 싫어하는 과일 주스는? 와, 인준이 싫어하는 과일이 있어? 와, 내가 이걸 수천 번 얘기했는데 이거 모르면 좀... 뭔 소리야, 맨날 딸기 스무디만 얘기해놓고. 그니까! 아니, 싫어하는 거. 그니까. 최근에 참외 스무디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겠지? 몰라, 나 일단 썼어. 아, 뭐지? 아, 어? 나한테 예전에 말했던 거 같아. 오! 정답은? 토마토 주스. 감사합니다. 역시! 다음 거 할게요. 네. 지니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요일? 아, 고민되네. 연습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지요. 아, 모르겠어. 정답은? It's Friday, Friday. 아, 고친다. 안 돼, 안 돼. 아까 걸로 해. 정답은? 토요일. 아, 바꿨는데 토요일로. 아! 그 다음날 좀 쉴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다음 문제. 아, 다음. 진이가 어제 취침하기 위해 침대에 누운 시각은? 나는 숙소에서 진이 11시에 봤어. 지금 우린 마치 고민하지 마. Yeah, girl. Hey, you go, girl. 공개! 보여주세요, 한번. 여기 정답이 있어요? 정답은 12시. 할게요. 설윤이 요즘 꽂힌 음식은? 상한 장조림. 아, 장조림 맛있지. 아니, 먹으면서 같이 여러 반찬 같이 먹어가지고 맛을 몰랐다고 했는데 버리면서 냄새 맡아봤는데 상해가지고. 근데 따뜻해요? 아니요. 안 따뜻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쓰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먹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 유나가 좋아하는 음식 마라탕밖에 모르는데. 나도! 최근이지요? 나 이거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네. 정답은 그릭 요거트. 요즘 편의점에 그릭 요거트 팔아요. 아쉬워. 다음 갑니다. 자, 설윤이 잠이 안 와. 그럼 뭘 할까요? 아, 나 이거 알아. 혼자 라이어 게임을 하진 않겠지. 셀카를 찍나? 설윤이 잠 안 와요. 자기 전 설윤 얼굴. 눈물 셀카. 5431 용땡. 공개하세요. 몰라. 확인해야 돼. 정답이 있어요. 정답은 ASMR. 자, 이건 진짜 쉬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 어? 내가 어떻게 알아? 아, 근데 이거 여러 가지잖아. 아까 언급이 그러니까. 됐었어. 아, 된장 간장 고추장. 깻잎 장아찌. 어, 맛있지. 해볼까요? 다들 쓰셨어요? 공개할게요. 네. 두둥. 짜잔. 진미채입니다. 저 엄마가 항상 해줬어요, 어렸을 때. 저 땅콩버터랑 같이 넣어서 진짜 맛있어. 와, 땅콩버터? 자, 여러분, 제 건 진짜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거든요. 혜원이 반려견 코코를 집에 데려온 날짜는? 어? 난 적었지롱. 그것까지만 해드릴게요. 짝수입니다. 짝수예요? 아, 너무 어렵다, 언니. 야, 내 생일과 그렇게 막 멀지 않아. 아, 몰라. 나 이따 썼어. 할게요. 답판을 틀어주세요. 따단. 이 중에 정답 있으면 진짜 대박이다. 따단. 정답은 뚜둔뚜둔뚜둔 3월 12일입니다. 어? 뭐야? 야! 아! 나 3월 22일이라 했어! 자, 다음입니다. 네. 네. 두 번째 문제. 혜원이 아침 루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알아. 근데요. 루틴. 뭐 하고 뭐 하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행동 다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나 했어. 나 정답이었으면 좋겠어.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내가 적은 게? 5, 4, 3, 2, 1. 답변을 틀어주세요. 따단따단. 아, 진짜. 아, 이거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답은 커피 마시고 양치하기. 아! 릴리 언니가 진짜 아쉽다. 진짜! 내가 이걸 모르다니! 자, 일어나서 커피를 타서 쇼파에 앉아서 마시고 양치를 합니다. 오케이, 다음!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하버드 대학 다니는 학생도 못 맞출 거예요. 혜원의 시력. 근시, 난시를 정확하게 서술하시오. 아, 이거 말한 적 있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근시도 마이너스 몇이고요. 난시도 마이너스 몇입니다. 특히 난시는 두 번째까지 있어요. 네? 나 근시가 더 눈이 안 좋아. 나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이
계란 귀신처럼 보여요. 나 숫자랑 안 친하단 말이야. 자, 5초 뒤에 답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답판을 틀어주세요. 빠밤빠밤빠밤. 빠밤빠밤. 자, 다양한 정답들이 나오고 있죠. 정답은 근시 마이너스 6.5, 아! 난시 마이너스 1.75. 안돼! 아니 나 이거만 근시 0.5점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근시는 많이 말했었는데 난시는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릴리 언니. 첫 번째 거, 어린 시절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먼저 좋아했던 가수는? 저희 회사에 있나요? 아니요. 남자 가수세요? 여자 가수세요? 여자 가수세요? 여자예요. 휘트니 휴스턴. And I, and I will always love you. 일단 지아에는 없어요. 아, 지아랑 녹음실에는 없어요. 난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는데? 정답 준비되셨나요? 네. Ready? 두고두고. Go! 뭐예요? Britney Spears. 오! 오! 대박! 짱이다! 와우! 오케이! She's so lucky. 아. She's a star, but she cried. 스타도 있네. Cry. 다음. 릴리가 한국어로 가장 처음으로 읽은 한국어 소설은? 유명해요? 엄청 유명해요. 교과서?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궁금하다. 엄청? 어, 그럴 수도? 제가 하나 그 힌트를 드리자면 네. 영화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이거다! 원서가 영어예요. 이거다 이거다. 오케이 10초 드릴게요. 10초? 안 돼! 아 그러면 15초 드릴게요. 안 돼! 아 그러면 20초 드릴게요. 안 돼요! 힌트 더 줘! 정답 공개! 빠밤빰 빠밤! 귀신 맞았어! 아! 앨리스! 아, 아 맞아요! 앨리스 맞아요, 앨리스 맞아요. 아, 진짜? 오케이, 세 번째는 진짜 쉬워요. 좋아요. 릴리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 음료는? 아, 이거 안 돼. 네. 아, 근데 나 두 개 중에 고민이야. 와, 진짜 고민이다. 두 개 중에 고민이야. 언니, 아니면... 투명해요, 불투명해요? 그거 말하면 너무 쉬워지는데? 오케이, 그럼 쉬워진다는 게 힌트였어. 이게 틴지 초코인지 모르겠다고. 설마 이게 둘 다 아닌 거 아니야? 난 이거 했어. 아, 그니까요! 이거 둘 중에 지금. 오케이, 정답 공개! 이거 아니야? 이거 맞는 거 같아. 지우 맞았고요. 데이 맞았고 혜영 맞았어요. 딸봐, 그냥 딸봐. 아싸! 네, 이렇게 도전 엠믹스 골든벨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릴리 4점, 설윤 6점, 베이 5점, 규진 5점, 혜원 5점, 지우 5점, 진이 2점으로 최후의 1위는 설윤입니다. 와!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제가 1등이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생각보다 엠믹스에 대해서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1등이라니. 아, 전 지희 언니 의점인 게 더. 전 너무 모르네요, 엠믹스를. 전 생각보다 멤버들 엄청 잘 알고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모르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 저희 최후의 1인에게 주어지는 선물. 아시죠? 선물은요, 바로바로. 수 이런 건가요? 황금색 포장지로 쌓인 초콜릿 꾸러미와 썸네일 독점껌입니다. 빠밤! 와! 네, 상품은 추후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야, 썸네일 독점껌 짱인데? 짱이죠? 나야? 다른 멤버들도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일단 저희 멤버들이 저의 시력, 근시, 난시를 다 모른다는 게 굉장한 충격이었고요. 앞으로는 시력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앤서! 미안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나랑 결혼하자! 고마워. 결혼하자. 저 이 게임을 통해서 그 저희 멤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좋아! 네, 그러면 또 어떤 재밌는 콘텐츠로 엔서들을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우리 남은 방학도 신나게 보내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엔믹스였습니다. 안녕! 바바바바. 감사합니다. 바바.
그렇게 엠믹스는 골든벨 울리지 못하였습니다.